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퇴보했대요. 호주제. 사실 이제 관습적인 것들, 법적으로 돼 있지 않던 것들 아예 남녀차별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폐지됐어요, 호주제. 그래서 호주라는 건 집호자에다 주인주자를 써가지고 집의 주인이에요. 가장입니다. 가장이 법적으로 이제 남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자가 우선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즉 남녀차별법이 노골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일제강점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확합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에게 가해진 여러 가지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면서 남녀평등운동이 일어나면서 조직들이 만들어요. 자, 일제강점기 20년대 이후에 만들어지는 조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구나. 뭐 아니면 뭐다. 일단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들? 민족운동이 분열됐지? 뭐 하면 되지? 사회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 되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요즘 시사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이걸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운동은 어느 쪽과 관련이 깊을까? 민족주의 계열이죠. 우리 북한 아니에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중심이 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연으로 연결된 조직이 있어요. 어떤 학교일까?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화여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여성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학교지. 그리고 여성교육의 신여성들을 배출해낸 대표적인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이화여대 출신들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되게 독특한 규칙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총장은 미혼일 것. 이화여대 총장, 보통 총장은 50대, 60대 하잖아. 근데 미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이제 신여성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운동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총장들, 그런 여성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혼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역대 총장님들 최근에 없어졌어요. 한 두세 명 빼고서 전부 다 미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독특한 교칙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면 퇴학. 결혼한 사람은 입학할 수 없음. 그런 교칙이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퇴학당했던 건 70년대, 80년대까지고요. 90년대 이후는 보통 이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만 알리지 않고 그냥 졸업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적 법이냐라고 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폐지됐는데, 그때 신문에도 기사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년 전에 퇴학당하셨던 할머니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30년 전에 퇴학당했던 할머니가 재입학해서 이제 졸업장 받는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좀 독특한 규칙이 있었던 학교, 이화여대입니다. 자, 근데 이화여대 누가 세웠니? 어쨌든 서양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 뭐하던 사람이었을까?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자, 그래서 어떤 쪽 선교사였게? 교회일까 서양일까? 교회예요. 개신교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이겁니다. 하나는 이화여대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개신교 계열. 이화여대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채플 수업 들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배 안 드리면 수석 빵꾸 나면 졸업 못해요. 걱정 마세요. 불교인 사람은 동국대 가면 됩니다. 동국대는 이제 불교 채플 있습니다. 불교 예배 드려요. 불공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없는 학교는 딴 거 하기도 해요. 역시 이제 우리 민족 교육을 해다 그러면서 이제 천자문을 갖다가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기도 합니다. 논어맹자 배우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은 뭐랑 관련 깊다? 개신교. 교회랑 관련 많아요. 그리고 거기 책에 보시면 이제 여성단체 나오죠. 그래서 단체들이 이제 이름까지 기억해두실 필요 없겠습니다. 몇 개 나오는데, 뭐 조선여자교육회, 척보기에도 민족주의 계열이지 교육 나오잖아. 그리고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약자 YWCA 되겠습니다. 이런 여성단체들이 결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 뭔가 좀 사회주의스러운 이름을 가진 친구, 동우, 이런 것들의 단체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여성단체들, 이거 이름은 알아둬야 돼요. 자, 얘네들도 만들었습니다. 신간회처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단체 근우회 결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잡지를 만들었대요. 잡지 이름은 뭐가 될까? 근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 나왔던 그거고요. 그래서 여성운동 했다. 그리고 이제 통합단체 있었다. 뭐 근우회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게 여성운동입니다. 어쨌든 좋진 않았다라는 거죠. 환경 자체가.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소년운동과 형평운동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 소년운동 두 가지 핵심 단어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찾아라. 방정환 하나, 그리고 어린이 끝입니다. 방정환 아저씨가 어린이 3종 세트를 만드셨대요. 그게 끝입니다. 뭐 방정환 아저씨 이름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시절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어린이 3종 세트를 만드셨습니다. 세 가지는 뭐가 될까? 어린이 명칭, 그리고 어린이 날, 그 다음에 어린이 잡지입니다. 그래서 하셨고, 이제 추가 설명 좀 하자면은 천도교 소년회 종교하고 관련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방정환 아저씨가 손병희 선생 사위예요.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 선생 사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도교 중심으로 천도교 소년회 중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역시나 금지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때 일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소년운동단체가 소년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소개해 봅니다. 조선소년군 총본부라는 단체가 있었대요. 왠지 가입하고 싶지 않니? 자, 별로 가입하고 싶지 않지?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거 가입했던 사람 꽤 있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 조직의 요즘 이름은 뭘까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다는 달라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가 외국에서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자, 활동 생각해봐. 이해 번역이 적절해요. 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했던 사람들 활동 뭐 했니? 일단 계급 장 달았지, 학년별로? 동물 그림이긴 하지만, 가서 뭐 했니? 텐트 치고 야영했지? 생존 훈련했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플러스, 반공, 애국을 갖다가 살짝 양념처럼 섞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게 아람단. 그래서 보이스카우트하고 아람단하고 놀러 가는 데가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놀러 가기 위해서 가입했겠습니다만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그냥 산 속에 야영 가서 텐트 치고 놀지. 근데 아람단은 그때 어디 갈까? 제3 땅굴,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전망대, 뭐 이런 식의 전작지. 약간 애국 반공스러운 게 추가된 게 아람단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형평운동 보시죠. 형평사, 형평운동이래요. 형평 이겁니다. 저울이에요. 저울 많이 사용하는 직업 뭐 정육점 아저씨 백정들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시작했다라는 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했던 형평운동입니다. 자, 일단 백정으로 관련된 건데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시죠. 갑오개혁으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법률적이나 제도적으로 폐지됐지만 호적에 더 이상 신분을 적지 않지만 대신에 직업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 백정이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렸고 심지어 호적에 아빠 직업 백정이라고 써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학교에 입학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경남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형평운동 전개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호적에서 직업 적는 거 삭제합니다. 나름대로 잘 하면서 특히 아랫분들한테 임하시는 누가 사회주의자들도 함께하게 되면서 다른 사회운동 활성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민족운동 성격까지도 띄었던 것이 형평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일제 탄압을 받긴 했지만 마무리합니다. 자, 이 시기에 백정이 시험 문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뭘까? 일단 형평사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립협회 국민운동에서 백정 출신 나와가지고 연설했던 적 있죠. 무조건 백정이라고 해서 형평사에 백정이 나와서 얘기한 게 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협회 뭔가 이게 조직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평등함 강조하기 위해서 뭐 시전상인 출신이 이제 의장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백정이 나와서 연설했다. 그때 연설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가장 천한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뭐 외세 침략은 뭐 알고 있다. 뭐가 나라를 위한 길인지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설하는 거 있습니다. 백정들도 그렇게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정도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 짓습니다.